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 무한히 밀도가 높고 무한히 작은 한 점에서 폭발과 함께 태어났다고 믿고 있는 우주. 이전까진 정상 우주론이 대세였죠. 하지만 빅뱅 우주론의 강력한 증거인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된 것을 시작으로 정상 우주론에 의해서는 관측될 수 없는 쾌이사,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등 여러 가지 증거들이 등장하며 이제 우주 역사의 대세는 정상 우주론에서 빅뱅 우주론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다가 우주가 암흑에너지에 의해 점점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며 우주의 역사에 대한 논쟁은 빅뱅의 승리로 마무리되는 듯 하였는데요.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완성된 것처럼 보이는 빅뱅 이론에서 허점을 찾아냈고 언젠가는 빅뱅 이론을 뒤집어버릴 새로운 우주론을 하나 제시해냅니다. 바로 블랙홀 우주론이었죠. 이 이론은 우리의 우주가 사실은 하나의 블랙홀에 불과하다는 이론으로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가설이었는데요. 우주에 존재하는 것 중 가장 빠른 빛조차 빨아들일 정도로 강한 블랙홀 속에 사실은 우리 우주가 들어있었다니 정말 우리의 우주는 블랙홀 안에 들어있는 것일까요? 오늘 방구석에서 알아볼 과학, 우리가 블랙홀 속에 있다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우주의 시작, 빅뱅, 우주 배경 복사, 쾌이사,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등 수많은 증거들이 빅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과학자들은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는 무한한 에너지를 가진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점의 정체는 무엇이고 또 왜 어떤 이유로 갑자기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블랙홀 우주론은 이런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보시는 공식은 블랙홀의 크기를 구하는 슈바르츠실트 반지름 공식입니다. 이 공식에 원하는 별의 질량을 넣으면 해당 별이 블랙홀이 되었을 때 얼마만큼의 크기를 가진 블랙홀이 될지 예측할 수 있는데요. 블랙홀의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건의 지평선 크기, 즉 블랙홀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또 질량과 부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 블랙홀의 평균 밀도 또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 우주 전체의 질량을 넣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우주의 총 질량은 3 곱하기 10의 52 제곱 킬로그램인데요. 이를 공식에 대입해보면 우리는 약 8.0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9 제곱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라는 우주 크기 블랙홀의 평균 밀도를 구할 수 있죠. 그리고 현재 알려진 우주의 평균 밀도는 약 9.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0 제곱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우주의 평균 밀도와 우주 크기의 질량을 가진 블랙홀의 평균 밀도가 비슷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긴 하지만 우리가 추측하고 있는 우주의 평균 밀도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보면 이것이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요? 이를 근거로 일부 과학자들은 우리가 블랙홀 속에 있는 우주 문명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우리가 블랙홀 근처에 있다면 엄청난 중력 차이로 인해 몸이 갈기갈기 찢겨야 하는 게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이런 질량과 평균 밀도를 가지고 있는 블랙홀이 있다면 이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안쪽은 굉장히 평탄한 시공간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사건의 지평선 안에 있어도 우리의 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거죠. 우주의 평균 밀도와 우주 크기 질량을 가진 블랙홀의 평균 밀도가 같다는 것은 굉장히 수상한 일이기는 합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법칙 중에 결단코 우연은 없으며 모두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블랙홀 우주론에는 기존의 몇몇 관측들을 설명할 수 없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바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우주론에 있어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정상 우주론이 주류일 당시 우주가 팽창한다는 생각은 바보 취급당하며 사장될 뻔했죠. 하지만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주가 블랙홀 속에 있다면 어떻게 팽창을 한다는 것일까요? 현재 우리 주변의 거의 모든 은하들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는 거리가 멀면 멀수록 빨라지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허블 르메트르 법칙이죠. 만약 우주가 블랙홀 내부에 있다면 은하들이 멀어지는 속도와 거리에는 그 어떠한 상관관계도 존재하지 않아야 할 겁니다. 어차피 같은 중력을 받는 블랙홀의 위치에 있을 테니까요. 또한 프리드만이 구상한 우주의 표준 모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우주의 밀도에 따라 우리 우주의 모양을 예측했는데요. 쉽게 말해 어떤 임계 밀도보다 우주의 밀도가 작으면 닫힌 우주가, 크면 열린 우주, 같으면 평탄한 우주가 된다고 설명했죠. 그런데 현재까지 연구에 의하면 우주는 열린 우주 혹은 평탄한 우주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만약 우리 우주가 블랙홀 속에 있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언젠간 중력에 의해 한 점으로 모이는 닫힌 우주여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빅뱅 이론의 가장 강력한 증거인 우주 배경 복사에서도 이상한 점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 전역이 비슷한 온도를 가지고 전역에 펼쳐져 있어 빅뱅 후 우주가 급팽창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인데요. 하지만 만약 우리 우주가 블랙홀 내부에 있다면 우리 우주의 물질들은 균일하게 펴져 있지 않고 구분 가능할 정도로 특정 부분의 물질이 몰려 있었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약점들을 종합해보면 우리 우주가 블랙홀 안에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죠. 물론 블랙홀 우주론을 신봉하는 과학자들이 이런 약점을 모르고 있을 리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이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추가 이론을 한 가지 제시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3차원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차원 우주에서 생겨난 블랙홀은 2차원으로 이루어진 사건의 지평선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만약 우주보다 한 단계 높은 4차원의 우주가 존재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주는 사실 4차원에 존재하는 별의 잔해 블랙홀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사건의 지평선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어 블랙홀의 중력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며 동시에 이 우주가 시작된 지점, 즉 블랙홀의 특이점을 절대로 관측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죠. 또한 블랙홀에서 방출된 물질들은 사건의 지평선을 둘러싸는 막을 형성하고 팽창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우주 팽창의 이유라고 합니다. 이 설명대로라면 정말 우리 우주는 사실 4차원에 존재하는 블랙홀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이론 역시 한계점이 있긴 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과학자들이 관측해온 데이터는 기존의 빅뱅 및 인플레이션과 거의 일치합니다. 하지만 이 블랙홀 우주로는 약 4% 정도의 오차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또한 우리는 4차원 우주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니 이를 증명할 방법조차 없죠.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은 블랙홀 우주론 대신 빅뱅 이론을 믿고 있습니다. 1915년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태동한 빅뱅 이론. 처음에는 숱한 비판에 시달렸지만 21세기에 들어든 현재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빅뱅 이론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20세기의 과학자들은 21세기의 과학자들보다 지식이 딸려서 빅뱅 이론 대신 정상 우주론을 믿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살던 시대에는 정상 우주론의 증거가 훨씬 많았고 진리라고 생각했던 정상 우주론을 깨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는 21세기인 현재도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빅뱅 이론이 사실은 틀렸고 블랙홀 우주론이 맞을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미래의 빅뱅 이론이 여전히 건재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빅뱅 이론 역시 하나의 가설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주의 탄생의 비밀이라는 진리를 찾기 위해 여러 가지 가설을 만들고 있을 뿐이죠. 독일이 낳은 최고의 철학자 괴테는 말했습니다. 가설은 건물이 완성되면 제거되는 발판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방구석 과학이었습니다.